하다가 경기 시작 전에 미국 가수가 이제 그 미국 국가를 보다 그만 가사를 잊어버린 거였어. 전민규의 환호 속에서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가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야유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벌거벗을 들어가서 다시 한번 추스리고 다시 한번 불러보기 위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아주 더 큰 실수를 더하게 됩니다. 다른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The men and women serving our country with our national anthem. Please welcome, as voted by you, the fans, our winner of the Toyota Get the Feeling of a Star promotion, Natalie Gilbert. NBA 미국 프로농구인데요. 역시 경기에 앞서서 가수가 국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수도만 가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때 경기를 위해서 경기장에 나와있던 샌프란시스코 팀의 칙스라고 하는 감독이 이 여가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가사를 알려줍니다. 그래도 가수가 버벅거리자 이번에 직접 자신이 음을 잡아줍니다. 그래도 헤매자 이번에는 감독이 직접 선창을 하게 됩니다. 칙스 감독의 리듬을 헤아린 경기장에 나와있던 수많은 관중들이 함께 국가를 부릅니다. 경기를 위해서 경기장에 나왔던